우리가 경험했던 대세 상승장은 2021년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부동산 하락 주기로 넘어온 시기에 잠시 일시적 반등하는 구간이다. 진짜로 상승이 되고 있지 않다. 거래량이 동반된 상황에서 집값이 올라가야 가격이 무너지지 않더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집값 상승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정고점 금액대까지 근접한 아파트들이 즐비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다시 대세 상승장으로 넘어가는 거 아닐까, 아니 이미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한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대면 상담 받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분들은 뭐 부동산 카페나 부동산 단체 카톡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하는 시기일까요? 아니 진입한 시기일까요? 자, 오늘 거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저는 예전부터 누차 여러 번 많이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대세 상승장은 2021년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하락 주기로 넘어온 상황이고, 그 하락 주기에서도 잠시 상승하고 반등하는 구간들이 찾아온다. 그 시기가 지금의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자, 집값이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한 시기에도 수직 상승하지 않고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하락, 조정을 보는 시기가 찾아오고요. 또 하락 주기로 넘어온 시기에서도 마찬가지 집값이 잠시 반등하고 상승하는 구간들이 찾아오면서 우하락하는 시기를 맞이하는 시기가 그런 대세 하락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따라서 지금은 부동산 상승장이 아니라 부동산 하락 주기로 넘어온 시기에 잠시 일시적 반등하는 구간이다 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자, 특정 영상만 봤을 땐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오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미시적 관점에서 집값이 상승하고 반등합니다 라는 영상만 봤을 때는 아, 앞으로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하겠구나, 그리고 폭발적으로 또 다시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하겠구나, 이렇게 오판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제 하락 주기로 넘어옵니다, 이런 영상을 또 배포했을 땐 상승을 얘기했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또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저의 유튜브 메인 홈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보기 쉽게끔 제가 카테고리의 재생 목록을 역대 부동산 전망 강의 영상들을 따로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영상 참고하시고, 23년도, 24년도 제가 부동산 전망 강의했던 영상들도 따로 다 모아놨으니까 다시 한번 시청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은 부동산 상승장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립니다. 자, 모든 자산시장,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모든 자산시장은 파동 에너지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파동 에너지, 특히 상승과 하락의 그 에너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발생이 되는데, 대표적 요인으로 보게 되면 거래량 그리고 증감률 이런 것에 반영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평균 거래량 또는 평균 증감률, 이걸 표본치로 잡고 이 표본보다 상이한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아, 상승으로 지금 진입하고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평균 표본치보다 하위한 수치가 나온다면 하락으로 넘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B통계 자료인데, KB통계는 24년 5월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아직도 하락의 기준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부동산원 통계 자료와는 완전히 다르고 실제와도 좀 다르죠. 오늘 그걸 따지려고 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상대적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상승하는데 왜 KB통계는 이렇게 하락 추세로 나오고 있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표본치보다 더 상이한 그런 시기가 상승 장식이다. 이걸 말씀을 해드리고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우리 과거로 넘어가서 참여정부 시기에 2005년, 2006년 우리 서울아파트 KB통계 자료에 따라 한 해 평균 적정 평균 증감률을 보게 되면 6.5%입니다. 그거보다 상위한다면 집값이 대세 상승장으로 넘어간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시기가 2005년, 2006년 시기였습니다. 그죠? 자, 평균 상승률보다 약 4배 이상 폭등한 거죠. 2006년에 2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 넘어와서 2018년에 13.6%, 2020년 13.1%, 2021년 16.4%로 평균 우리 집값 상승률보다 훨씬 더 상위에서 표본치가 올라간 거죠. 이렇게 되면 집값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되었던 거다. 그래서 아, 요 시기가 상승장 시기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표본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마이너스로 표본치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하락 주기로 넘어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3년 다 마이너스였죠. 2022년 마이너스 3%, 2023년 마이너스 6.3%, 그리고 24년 5월 달까지의 기준도 마이너스 0.7%입니다. 그래서 지금 KB 통계 자료의 상대적 비교를 봤을 때 아직도 하락 주기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의 에너지 최대로 방출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최대로 방출된 시기가 언제죠? 2006년 24.1%, 그리고 2021년 16.4%입니다. 이렇게 최대로 방출된 시기는 그 이후엔 반드시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기다. 따라서 2006년 최대치로 방출하고 2007년부터 어떻게 되죠? 하락 주기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2021년도 마찬가지 16.4%고 2022년부터 다시 하락 주기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하락 주기로 넘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폭락하는 건 아닙니다. 하락 주기는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기에서도 잠시 조정을 보거나 상승하고 하락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우하락으로 진행되는 시기를 하락주기 시기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상승장에 나오는 잠시 하락하는 조정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와 진짜로 하락주기로 접어든 하락장 시기에 하락폭은 서로 깊이와 그리고 그 구간이 완전히 차이가 크더라. 만약에 지금이 상승장이었다면 2015년부터 21년 대세 상승장 시기, 그 시기 가장 하락폭이 심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9년 상반기가 대세 상승장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던 조종의 시기였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이 2019년도였다라고 한다면, 자, 만약에 지금의 이 시기가 상승장 시기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2019년도처럼 하락폭이 굉장히 적었었을 겁니다. 마이너스 0.1%, 가장 하락폭이 컸던 시기가 3월달, 2019년 3월인데 마이너스 0.17%입니다. 하락이 굉장히 우리 수치로만 본다면 미비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하락 주기도 굉장히 짧았었죠. 그죠? 근데 실제 2022년부터 하락 주기로 제가 넘어왔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이 다시 상승장의 조정 시기였다라고 한다면 2019년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락의 주기도 굉장히 더 길었고 두 배 이상 길었죠. 그리고 하락폭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우리 보통 하락폭이 마이너스 0.5% 이상만 되면 엄청난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보셔야 되고 마이너스 1% 이상 하락하면 그건 폭락한 수준이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11월달, 우리 10월달, 2022년 10월달 마이너스 0.67% 하락했죠. 하락폭이 엄청 컸습니다. 11월 마이너스 1.42%, 12월 마이너스 1.4%, 1월달 마이너스 2%, 이게 3월달까지 마이너스 1% 이상 하락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2019년에 하락폭의 합계가 마이너스 0.5%밖에 되지 않는 반면에 22년 8월부터 23년 7월 달까지 이 하락폭의 합계가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하락폭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상승장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2019년도처럼 이렇게 짧은 조정기에 짧은 하락이 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 하락의 깊이가 엄청나게 컸다. 따라서 하락폭이 큰 만큼 반등도 크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반등이 크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에너지를 그만큼 엄청나게 또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그렇게 방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방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차 다시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찾아올 수 있다. 자, 대세 상승장의 가장 정점기는 이렇게 최대 방출이 된다고 했습니다. 에너지량이. 자, 에너지량이 크게 방출이 되면 방진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방진되면 어떤 기간이 필요하죠? 에너지를 축적하고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하락주기 시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상승장의 조정기 요 시기는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계속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핸드폰 충전을 하죠. 그러면 이제 다시 배터리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요 하락장 시기의 에너지량은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도 핸드폰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방출이 된 거죠. 에너지를 쓰게 된 거죠. 그렇게 에너지를 높게 쓰다 보니까 에너지가 방진되는 거죠. 그러면서 핸드폰이 꺼지게 됩니다. 그럼 핸드폰이 꺼지고 다시 재충전하기까지는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 주기의 시기이다. 자, 그리고 그럼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락이라고 하고 하락 깊이가 이렇게 깊으니까 그러면 다시 상승장으로 오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또 설명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자, 대세 하락이 끝나고 다시 대세 상승장으로 전환이 되려면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요건은 우리 서울 기준에서 보면 서울 아파트 기준 아파트 거래량의 1만 건 이상의 거래가 돌파가 돼야지만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간이 찾아오게 되는 거다. 그리고 이 시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매도를 해도 매도가 잘 돼요.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하는 사람도 많고 매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만 가격이 올라가지 못한다.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예컨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원래는 집값이 상승되려면 11억에 거래되고 12억, 13억 이렇게 거래가 돼야만 하는데 요 하락장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구간은 10억에서 11억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가 계속 터지는데 집값이 계속 상승되지 못하고 요 금액대 선에서 계속 거래가 터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상승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우리가 알아보려면 거래량이 1만 건 이상 터져줘야 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부동산원 통계 집계인 서울아파트 매매 거래량 추이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한국부동산원이 통계하는 이 거래량 집계와 서울시가 발표하는 거래량 집계는 조금 다릅니다. 서울시 거래량은 취소된 거래량도 반영되는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발표하는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의 거래량이 가장 확실한 거래량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부동산원 통계 집계를 가지고 온 건 취소된 거래량이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높게 거래량을 가지고 와서 합산을 해봤더니 그래도 3천 건 정도밖에 나오지 않더라. 이걸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한국부동산원 통계 집계를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이 6천 건 이상 나와야 적정 거래량이라고 봅니다. 근데 평균 거래량보다 한참 밑돌고 있는 거래량에서 지금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은 우리가 진짜로 상승이 되고 있지 않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상승되는 대세 상승장의 큰 특징은 뭡니까? 평균 거래량보다 더 웃도는 거래량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죠? 근데 2023년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해도 가장 높았던 게 언제죠? 2024년 4월이죠. 4,840건. 이거는 취소 거래량이 미반영된 겁니다. 반영되지 않은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영을 하면 약 한 400, 500건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최대치를 가지고 온 겁니다. 4,800건. 따라서 6,000건이 아직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평균 거래량에 밑도는 상황에서 지금 상승하고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1만 건 이상의 거래량이 나와줘야지만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했죠. 2014년 10월달을 보면 1만 1,000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찾아오게 된 거고 실제로 2015년 상승기 초반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14년,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전부 다 1만 건 이상의 거래량이 한 번씩은 전부 다 나왔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아, 대세 상승장 시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21년을 보게 되면 이 시기에는 지금 1만 건 이상이 나오지 못했죠. 그러면 당연히 하락해야 정상적인데 이 시기에는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했던 시기였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증감률을 보시다시피 약 뭐 18% 요 정도까지 막 상승했던 시기였었습니다. 자, 이런 시기는 평균 거래량에 하회하면서 상승하는 시기라고 지칭할 수 있죠. 이런 시기의 큰 특징은 진짜 상승이 아니라 가짜 상승이었다. 그리고 만약에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 그리고 펀더멘탈이 약해지면 낙폭이 엄청나게 커지는 시기가 될 거다. 우리 건축물을 건축할 때도 기반을 잘 다져진 상황에서 건축물이 올라가야 뭐 우리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생겨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거래량이 동반된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올라가야지 이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거래량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이 폭등했다? 2021년을 기억해보면 한두 건의 거래로 신고가가 나왔던 시기였습니다. 거래량이 기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라간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의 펀더멘탈이 약해진다면 금방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2021년 요 시기에 집값이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그 거래량은 뭐라 그랬죠? 평균 거래량에 동반되지 못했죠. 4,145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000건을 넘어간 시점이 없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 없이 집값이 폭등했던 시기였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의 펀더멘탈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던 시기로 다시 집값이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죠? 2020년 6월달, 7월달 요 수준까지 금액이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갑자기 쭉 되다가 근데 이 6월달, 7월달에 가격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2020년 1월달 또는 2019년 11월, 12월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던 1만 건 이상 터졌던 요 시기 금액대까지 다시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실제 제가 말씀해드린 것처럼 2020년 6월, 7월달 가격대까지 뚝 떨어지다가 그죠? 2022년 상반기 요 시기 때까지 떨어지다가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2020년 1월달 또는 많이 떨어진 지역은 2019년 11월, 12월달 요 수준까지 가격이 급격하게 급락, 폭락한 그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동반된 상황에서 집값이 올라가야 가격이 무너지지 않더라. 그런데 21년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죠. 자, 따라서 지금도 집값이 정고점 금액대까지 근접되어 있지만 평균 거래량 뿐만 아니라 1만 건 이상의 거래량도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다시 부동산의 펀더멘탈이 약해지는 시기가 다시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 금액은 어디로 무너질 수 있어요? 거래량이 1만 건 이상 터졌던 2020년 6월달, 7월달 가격 수준으로
다시 재차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거래가 또 쭉 이루어지다가 이 금액대가 무너지면 또 다시 어느 시기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2020년 1월 달, 2019년 11월, 12월 요 수준까지 다시 하락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이 금액이 다시 무너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2018년 9월, 10월 달 요 금액대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다. 2019년 11월, 12월과 2018년 9월, 10월의 가격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락폭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못할 거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땐 바닥의 가격 수준은 2020년 1월 달, 2019년 11월, 12월 요 수준이 가격의 바닥 수준이다. 그래서 저항 금액이고 나중에 다시 이 금액대까지 오게 되면 대량 매집이 터지면서 지지선으로 다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평균 거래량 하회되는 요런 시기, 지금의 요런 시기와 2021년 요런 시기는 심리가 좀 저하된 상태의 시기였다. 그래서 고점 인식이 있었던 시기였고, 그리고 시장 상황과 경제 상황의 인식에 있어서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재차 부동산 펀더멘탈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더욱더 급감해지면서 가격이 재차 하락할 수 있는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평균 거래량이 하회가 되면 반대로 매도 물량은 계속 매매가 성사되지 못하고 적체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부터 누차 강조합니다.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아닙니다. 공급이 입주 물량만 공급이 아니라 이 매도 물량도 공급 물량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했죠. 근데 이 매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적체되고 있는 겁니다. 평균 거래량이 하회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공급이 과잉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고, 또 수요는 심리가 저하되는 상황에서 매매 성사가 되지 못하면 가격이 재차 또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는 거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여러 전문가들이 또 얘기하는 부동산 상승장 진입했다. 저는 절대 그 말에 동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서 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뭐 댓글이나 아니면 뭐 상담받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러면 2025년 다시 대세 하락장에 들어갈 수 있는 초입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해드렸죠. 2025년 들어서면 갑자기 집값이 폭락하는 게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급감하고 공급이 이제 과잉되고 맞물리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구간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지럽고 악화되는 시기를 맞이하면서 대세 하락의 정점기로 접어들 수 있다. 제가 얘기해 드렸던 정점기는 2027년, 28년 정도에 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2025년 시기에 다시 대세 하락장 초입 구간에 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시기에 집을 사지 않고 계속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주택자는 절대 내 집 마련 기회를 잇는 순간 내 집 마련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회가 있을 때 내 집 마련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당연히 누구든지 고점에 매수하는 거는 정말 좋은 선택은 아니겠죠. 다만 누군가는 고점에 매수한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전략을 잘 세워놓는다면, 거기에 따른 전략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고점에 매수해도 오히려 그걸 지렛대에 사용해서 더 자산 증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반드시 상담을 받고 그리고 계획을 다시 수정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집값이 또 재차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저의 이런 강의 영상에 주저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수 있겠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땐 반드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일 땐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직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더 반등의 구간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동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던 전략, 그런 것들을 잘 세워놓으면 오히려 그걸 지렛대 삼아서 더 자산 증식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상승장
오지 않았다. 지금은 하락 축이다. 잠시 일시적 상승하는 구간이다.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